서울에 잠깐 왔습니다. 최근에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숙소나 식당 이런 거 구하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서울에 온 김에 오늘은 무인도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무한도전 멤버들이 옛날에 10주년 때 양복 입고 갔던 섬인데 제가 무한도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원래는 다 돌고 무인도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다 돌면은 너무 추워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딱 추석 연휴 때문에 끊긴 시점이기도 해서 6시 54분 출발해봅시다. 사당 오늘 굉장히 설레네. 울릉도 갈 때만큼 설렌다 진짜. 아 그리고 무인도는 진짜 혼자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지인 한 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벌써 약간 좀 쌀쌀하다. 이 날씨에 밖에 살 수가 있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기분이 업돼가지고. 몇 분 도착이랬어요? 8시 반 도착 충분해?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네. 와씨 미니멀하게 갈라야 했는데 뭔 짐이 이렇게 많아. 아휴 형 짐을 하나도 안 썼어요? 오늘 파도가 잔잔한 게 멀미는 안 하겠다. 예약자 혹시 있나 없나 좀. 예약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저 승봉도요. 예매하실 거예요? 네. 한번만 주세요 그럼. 이게 오늘 거? 여기 네 개 주시고요. 네. 봉투 큰 거 하나만 주세요. 뭐 하나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배고픈데? 5분 남았다. 5분?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설렌다. 우와 넓다. 아 바람이 좀 많이 부네. 여기는 유인도라서 저희가 가려는 무인도는 상공경도라는 섬이고 거기는 당연히 무인도다 보니까 운행하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낚싯배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입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아무것도 안 찾아서 왔다는 거죠. 휴게소 횟집 식당 살짝 회는 투머치인데 지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덮밥 먹으면 되겠다. 식당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사장님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상공경도를 좀 가고 싶거든요. 두 명이요. 왕복 25만원이요? 겁나 비싸다. 알겠습니다. 배 두 탕 이렇게 하고 25만원인데 11명까지 25만원. 사람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네. 그렇지. 근데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식사 되나요?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나? 아. 와 이런 거 재밌겠다. 네? 아 저희 상공경도 가려고요. 공경도 가면 배를부터 갖고 가야지. 어디서 얻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거기 배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아 혹시 주변에 식당 없나요? 거기 저 선창 위에서 바다 보면 식당 있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저 위에 가면 도깨비 식당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있네. 도깨비 식당. 식당 아니에요? 이런 데서 때우는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러면. 빵 같은 걸로. 형님, 낚싯배는 운영 안 하세요? 네? 낚싯배는 운영 안 하세요? 거지, 안 해. 낚싯배 같은 거요. 저희 상공경도 가려고 하는데. 공경도? 네. 시대도 가려고. 발품을 팔아야 돼, 역시. 식사하시려고? 네. 뭐가 있어요? 백반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아 칼국수 괜찮다. 칼국수. 칼국수로 두 개 주세요. 상공경도를 좀 가고 싶은데. 아니 안 가요 오늘 안 가요. 배 걸었어요. 바다 진짜 이쁘다. 와 바다 진짜 너무 이쁘다. 그냥 여기서 자도 되겠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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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드세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네. 와 너무 많이 나온다. 와와
새우도 있고. 와. 형 걔 안 드신다 했죠? 나이스. 나 새우도 못 먹어. 와. 개 좋다. 확실히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물이 맛있다. 그니까. 식도 없고 하나 귀찮게 보네. 네, 상이 아까 전에 전화했던 상 공경도 가려는 사람들인데요. 혹시 20만 원에 안 될까요? 우리 금액 조정은 안 돼요. 그냥 딱 정해지고 이게 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한 시에 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30분만 고민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아, 원래 고민한다면 다시 붙잡는데 안 잡네. 그래, 나도 아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안 붙잡더라고. 못 먹어도 고? 저는 갈 의향이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95%. 코리아 같이 가라 보네. 그 하던 거 좀만 좀 보고. 어, 드디어 출발. 빨리 내려가셔. 배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와. 와우. 감사합니다. 저거는 쪽. 어, 물이 엄청 차갑지가 않아서 딱 좋아요, 진짜. 수영하기 딱 좋은데? 저희 빨리 이제 털을 잡아야 돼요. 움직이고 쭉. 뭐라고? 근데 물이 많이 찬다고 들었거든요. 봐봐,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젖었잖아요. 저까지는 다 찰 거야. 저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짐을 일단 저 위에다 둘. 네, 저 위에 놓고 한 바퀴를 돌자. 네, 그럴까요? 어, 봐봐, 저기 동굴 같은 게 저런 데 많아. 있어, 저기. 저기도 저희가 옛날에 광산이었어가지고 강부들이 되게 많이 살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다 나가고 폐강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와, 쓰레기 너무 많아. 어디서 떠밀려 내려온 거겠지? 여기 좋다. 전망도 좋고. 일단 한 바퀴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기 텐트를 치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괜찮은 곳이 있는지 텐트 치기 전에 한번 쫙 둘러보고. 와, 여기 뭐지? 야, 여기 약간 낙석 위협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돌도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안에도 보면은 막혀 있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완전 동떨어진 곳에 딱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생존하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뭔가 그런 걸 느껴보고 싶었어, 살면서 한 번쯤은. 지금 약간 살짝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아. 진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굴인가? 굴 껍질 같은데?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야?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다시 붙어. 다시 붙어. 유튜브 뭐 이런 거 잘 잡던데. 와. 바로 집게 세우는 거 봐. 띵. 아, 지형이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뭔가 책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느낌이야. 와, 뭐야? 냉장고가 여기 왜 있어? 냉장고를 들고 왔을 리는 없고. 아, 여기 좀 무섭다. 어, 여기 좀 무섭다. 무인도 혼자서는 절대로 못 오겠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날 구해주지? 그리고 내가 죽은 걸 누가 알아채주지? 내가 발견될 때까지 그냥 나는 여기서 시체로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무인도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무슨 건물을 세운 흔적인 것 같은데. 뭐 좀 있어요? 여기랑 저쪽에 인공구조물이 좀 있더라고. 저쪽에는 뭐 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동굴 없어요? 없어. 왜 없지? 다 무너졌나? 저 한번 갔다 와볼게요. 여기 뭐 있는 느낌이야. 뭐 있는데? 우와. 아, 여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 들어가기 너무 무서워. 우와. 가볼까? 무너지진 않겠지? 저기 무슨 바가지 같은 것도 있고. 아, 여기 거기다.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와, 되게 넓어. 어, 개 무서워. 개 무서워? 아, 그거 알죠?
갑자기 쎄해져가지고. 여보세요? 뭐 찾았어? 네. 어딘데? 아까 형 만났던 곳. 여기 엄청 깊어요. 안에 우물도 있고. 있어? 네. 들어가 봤어? 네. 왜 안 들어? 나도 무서워 빨리. 한 명은 신고를 해야죠. 여기서 체감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의 소리에, 목소리의 그 진동 때문에 이 동굴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기 유작이 되니까. 이거 샘물 마셨나 보다. 마셔볼래? 한번 떠볼까요 그냥? 깨끗한지만. 오씨 깜짝이야. 없잖아. 갑자기 불이 비춰져가지고. 이거 마셔도 될까? 그런 용도로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물 진짜 맑아. 내가 먹어볼게. 원효대사 해골미. 맛있네. 그래요? 응. 물 부족하면 여기서 뜨면 되겠다. 자연에서 나오는 물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깊은가 봐. 내가 도저히 못 가겠어. 무서워서? 어. 어, 지러. 그러니까. 엄청 깊어. 너무 무서운데? 야, 무너지지 않겠지. 와, 엄청 깊어. 좀만 더 가자. 어, 여기가 각졌잖아. 네, 딱 채광해낸 흔적. 여기다가 아마 이 문 지지대를 설치했던 것 같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은 없잖아요, 지지대가. 그게 이거 이거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또 적응되지 않아요? 이 깊이에. 어. 박쥐 있어. 박쥐? 어, 날라다니자. 오.